혼자 적은 거 보니까 어차피 본인도 예, 이온 이제 팔자에 원래는 일부 종사, 이부 종사하기 힘들어 그러는데 본인은 아, 시집을 안 가는 게 낫고 시집 가기도 원래는 쉬운 사주가 아니야. 남자는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내 문수에 어울릴 만한 사람은 원칙이 만나기 힘들어. 근데 왜 어울렸을까? 그건 인간의 선택이겠지만 어쨌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또 이별 안 하는 커플들이 이별하는 커플들보다 적어.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혼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딱 그래서 이혼 자식은 하나 있거니 왜 나오는데? 몸도 똑똑하고 머리도 똑똑해서 멋있게 해서 지금 딱 차림새도 뭐 운동해요? 무슨 운동해요? 운동을 가르쳐요. 아 가르쳐요? 네. 역시 리더 강사 강사. 무슨 운동 가르쳐요? 헬스도 했었고, 그런 걸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운동, 재활운동? 이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좋네요. 나도 재활할 게 있는 편이라, 좋습니다. 어쨌든 본인 사주는 근데 운동도 하겠지만, 우리 같은 이런 가물기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예지력도 있고, 꿈을 꿔도 선명할 수 있고, 또 하나, 무의식의 망자를 볼 수도 있다. 하다못해 본인 운전해요? 아니요. 운전을 못해요. 못해요? 그게 의문이에요. 면허도 다 있고, 뭐, 외국 면허까지 있는데, 차를 몰지를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네. 귀신 칠까봐. 뭐, 그런, 뭔가 이렇게 사고를 낼것 같은 느낌? 그게 뭐냐면, 네. 안 하기 잘했어. 왜냐면 본인은 운전하다가도, 운전은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옆에 누가 탄 거를 헛것을 볼 수가 있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닌데,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무슨 운전하면 공황이 생기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아 그게 내가 보기엔 조상에서 말리는 거야. 왜냐면 본인 조상줄을 쭉 올라가도 네 중들이 많고. 알았어요? 맞지? 네 맞아요. 누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어머니의 이제 그러니까 외삼촌 외삼촌. 네 그렇게 하고 그분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고 계시고 지금도 있구나,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재혼하셨는데 할머니 재혼하신 분이 좀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아, 그쵸. 어쨌든 그 부리들이 있어서 그 부리들이 직구를 주는 거야. 뭔지 알겠죠? 운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하게도 나는 운전하는 게 겁이 난다. 그게 이상한 게 맞지. 그분들이 직구를 주는구나 하고 하면은 그거는 무당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네네네. 저도 뭐 할아버지 보시는 무당이지만 저도 사고 나고 뭐 하고 해요. 쉬는 곳이 나고 사고 안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간이 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또 무시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직구가 그게 강하게 들어오니까 예, 그런 게안 하는 게 낫다. 왜냐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에 헛구 봐봐. 핸들 확 꺾는다. 갑자기 온 차가 없는데 갑자기 차가 오는 게 보여 봐. 핸들 확 꺾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지 마. 그리고 누가 운전할 때 옆에서 참견도 하지 마. 네, 내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거든. 어렸을 적에 나는 멀쩡히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졸고 있던 사람이 눈 뜨더니 뭘 보고 놀랬는지 내 핸들을 꺾었거든. 그래서 난또한번 사고가 크게 났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놀래서 핸들을 잡을 수도 있잖아. 그치? 놀래갖고 소리만 질러도 옆에 있는 사람 놀래갖고 핸들을 꺾을 수 있어. 뭔지 알겠죠? 왜 운전은 무의식으로 거의 하거든. 의식은 그냥 습관적으로 걸어가듯이. 우리 걸어가다 누가 뒤에서 깜짝 확 하면 놀래 안 놀래? 놀래죠. 그래 운전도 그렇게 하고 있다. 아, 오늘 그런데 되게 옆에서 확 하면 놀래. 아, 왜?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평소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운전 이게 왜 이렇게 공포가 있지? 이러고 그랬는데 이게 그죠? 말았어요. 네.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게 귀신이 시켜갖고 야 운전하지 마. 그럼 무당이 된 거고 무당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직구라고 해. 그거를 또 흔히 인간들 말하는 육감. 육감을 주는 건 당신도 조상이니까. 그래서 당신은 그걸 가깝게 느끼는 거야. 왜 당신 사주에도 이런 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을 안 하는 게 좋겠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만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맞아요. 그죠?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약간 되게 뭐 좀 오늘 오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작년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 발로 막 거의 이런 거를 점집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본 그런 경험은 거의 없어요. 누굴 따라갔다가 이상한 얘기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신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그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잠깐 조치를 해주면 된다. 너는 이제 제가 문제다 이러고 저를 갖다가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갔는데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크게 맡아 이러시면서 크게 할 때 네, 고생을 좀 했어요. 뭐 작은 것만 안 받아야 되고 뭐 로또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되게 고생을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에 그런 게 있으시니까 자기 직업이 있어서 안 받아도 된다 좀 고생만 하면 된다 한 해 넘어갔고 그런 게 약간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안 좋은 일 있고 이래서 이제 치료 가봐야 되나 이러고 뭐 여기 일산이니까 일산 점집 이렇게 유튜브에 치니까 이게 나왔었어요. 용군 TV.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이런 말씀을 들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뜨시는데 무서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약간 집에다가 막 물어보고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게 제가 구독이나 이런 거 안 해도 이게 자꾸 떠요. AI가 제가 보는 거 이런 거 막 띄우잖아요. 유튜브. 하다 보니까 선생님 영상을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데 되게 그러니까 무섭거나 그러지가 않고 막 인간 애가 느껴지시는 거예요. 사람들 대하시는 게 이거 좀 휴머니즘 자체 약간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좀 궁금해서 자꾸 보게 됐어요. 네. 영상을 보다가 이제 하는데 보니까는 아파 보이시는 거 몸이 예 네, 어디가 아파 보여 그러니까 뭐 자세가 이렇게 안 바르고 좀 네. 자꾸 하시는데 이게 네. 내용이 재밌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보다 보니까 네. 뭐 자꾸 비틀고 네. 저는 그런 일을 하니까 이게 보이거든요. 괜히 비틀게 된다. 네. 네네네. 그래서 불편해 보이시는 거예요. 재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전공이니까 네, 네. 그래서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런 식의 그 쪽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분을 좀 가가지고 뭘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오면은 이상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이상하지는 않는데 네. 지금 듣고 있어요. 네. 좀 멍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상해 하실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보다가 이게 몰랐어요. 근데 무료 점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계속 그 보면서 그 또 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렇게 쓰는 도구들이 좀 있거든요. 운동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누가 꼭 이걸 갖다 줘가지고 이걸 알려줘 저 사람 알려줘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으로 꿈이 아니라 네 꿈은 아니고 그런 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기운은 어디 가거나 하면 느끼는데 피하려고 노력해요 일부러 예. 네 되게 네, 뭔가가 그건 인정한다.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있는 거는 그냥 육감으로는 느껴지는데 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예전에 어릴 때 그때 뭐 신바드라고 했을 때 한 번 꿈에서 이제 딱 보고 그냥 그랬는데 이게 느껴져요. 속으로 뭐가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곳엔 제가 거기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잠을 못 자거든요. 나와야 돼요 그 집에서는. 그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게 이제 여기를 가봐라 일단 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하루 종일 사람을 상대하거든요. 혹시 제가 되면은 네. 그럼 하기는 땄어요? 네. 인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기가 네. 네. 네네네. 네, 계속 뭐. 전지를 딱 알게 돼. 열정이 거에서. 대단하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오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사람을 하루 종일 저도 상대를 해요. 진짜, 선생이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잘못된 걸 바로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왜 다들 그 뭐 사자 이렇게 이신 분들이고 막 이렇게 거의 아무래도 뭐 일단 레슨 이런 거 자체가 레슨 단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도 이렇게 말 안 들으시죠. 들으실 것 같은데 예예 예 하면서 말 안 들으시죠. 그러면 이제 속이 천불이 나는데 이렇게 그 저도 약간 그런 거를 느끼는데 선생님 이거 영상 보고 사람들 대하시는 거 보니까 저 어떻게 참고 하시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러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진심이에요. 약간 존경심이 들고 좀 네 그러면서 오 멋지다 이런 느낌이 들고 좋아요 눌렀어요? 안 눌렀어요. 그걸 눌러야지 진심이지. 아유 농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배워야겠다 하고 약간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약간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거야 원래. 네네네. 네, 그냥 이렇게 좀 위로되고. 쟤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고 이제 한 10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뭔가 뭐 누가 보이거나 말하거나 그러진 절대 않아요. 저는 지금은 그러진 않는데 이게 제가 일할 때 쓰는 도구가 있는데. 복주머니요? 아니에요. 얘한테 뭐. 방울 나오는 거 아니야? 땅 흔들으려고. 아 뭔데? 저랑 자리 바꾸시게요. 이렇게. 진짜로 복주머니네. 요거 이렇게 이건데 이게 아픈 부위에 이렇게 근육을 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갖다 드려라고 하는 게 들리는 것 같은. 갖다 드려. 진짜 선생님께 갖다 드려라. 요거 이제 돈 안 받고. 네. 도움이 도움이 될까? 장사를 하는 거. 돈 안 받는 거죠? 얘기 들어볼게 끝까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 대요. 아 진짜요? 네. 아우, 나 그런 생 되게 얼떨떨해. 그죠? 저도 네. 계속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오면은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이러실까? 아니야. 요거를 내가 아픈 게 보였다는 거잖아. 그죠. 보였어요.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그냥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자니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씀드릴 것도 없고 좀 민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무료 점사 이걸 그때 알았어요. 신청하는 게 있다는 거를 했고 내가 요거를 한번 그러면 신청해 보자.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몇 달이 걸린대요. 보통 3개월 뭐 이게 더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거 해서 이렇게 올해 안에 되면 뭔가 인연이다. 그때까지 내 마음이 안 변하고 하면 한번 가보자. 이 느낌으로 했는데 그게 엊그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한 석 달 정도 뒤에 이렇게 뵈면 뵐 것 같다 이러고 일정이 뭐 취소됐나 보지.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점심 때 그런 문자를 받았으면 저녁에 이제 뭐 내일 모레 뭔가 빈자리가 생겼다 하면서 오실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용우 씨가 그분 저 밖에 있는 네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도 일을 하고 하니까 만약에 저녁에 그 시간이 되면 못 오잖아요. 근데 딱 출근 전에 시간이 맞으니까 이렇게 오게 됐죠. 뭐예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신기해요. 진짜 많이 가세요? 네. 터지는 거 아니죠? 또 뭐 테러 아니지요? 날씨. 공이에요. 갑자기 네. 팡. 공이에요? 네. 공이네. 진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아픈 데다 대고 이렇게 문지르시는 거거든요.
아 얘가 뭐 효과가 있, 그러니까 뭐 기운이 마사지예요. 있어요? 아니요. 그런 아, 기운 같은 거 꺼놓고 아픈데다가 그러니까 무슨 오기나 뭐 이런 거는 기운이 있다 그러잖아. 아, 그런 기운 아니고 네. 그냥 근육의 막을 이완하는 그런 아, 도구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문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또 아, 네, 알려드려야 돼요. 배워야 되네. 네. 대박 사건. 뭐 어떻게 배우지? 지금 또 다음 분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야. 그러면은 이게 저 주려고 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 아, 너무 고맙기도 하고 지금 얼떨떨하기도 그죠? 하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조금 여유가 있으면 네. 밖에 뭐 이 마지막 지금 손님이면은 나도 네. 어, 지금 배워보겠는데 네. 일단은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맞아요. 그래요? 네. 인터넷이나 그런 데는 안 나오나?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뭐, 네. 공 이름이 뭐예요? 뭐 마사지 볼. 마사지 볼? 네. 내가 한번 쳐서 한번 보고 네. 그리고 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네. 제 전화번호 모르니까 전화번호 있어요? 네. 네. 말해도 돼요? 네. 아, 아 말하면 안 되지. 네. 여기다 써주세요. 네. 안 보일 거예요. 조그맣게 써요. 혹시 몰라서. 어떤 분은 이게 나왔다고 막 그냥 근데 보니까 안 나왔더라고. 나중에 사과하시더라고. 제 이름은 어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어 제가 만약에 설명을 듣는데 뭐가 좀 모르겠다 그러면 박사님이시니까 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후회라도 내가 한번 예. 뭐 이쪽이면은 네. 예. 어려고 얘기 안 할게요. 이쪽이면은 뭐 네. 진짜 한번 방문해 볼게요. 어 너 네. 너무 고마운데요. 이거 주는 거예요? 네. 어 얼마야? 아니요 농담이고요. 진짜 감사해요. 얼마에 네. 비교할 게 아니라. 오, 이거 지금 막 솔직히 땀나네요. 여기 덥기도 한데. 황당하실 거예요. 저도 오기 전에도 왜 고민했는데 황당했으니까. 네. 어, 아니요. 감사하죠. 제가 몸이 많이 안 좋긴 맞아요.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안 좋고. 네. 꼭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진심. 그 주머니도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어. 방울 나올 것 같아 생겼어. 네. 아, 대박. 여기다 제가 넣어서 네. 그럼 제가 한번 정보를 얻고 정말 모르면 본인한테 문의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박사님이시라 보니까 네. 써놔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민은 없고 이거. 네. 아, 약간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물어봐요. 아... 일하는 시간대를 바꿔도 되는지. 아 본인? 네. 몇 시에서 몇 시를? 지금 원래 한 좀 밤에 저녁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 일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으로 일을 하러 가도 되는지. 오후 몇 시부터 일을 하시는데? 2시에요. 2시서부터 네. 저녁 뭐 9시? 한 아니 되게 늦게까지 하거든요. 12시? 아, 그건 아니고 어, 11시 네. 뭐 10시 네. 이렇게 네. 어, 퇴근 시간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그럼 다른 거는 새벽부터? 새벽. 아니 아예 그러니까 새벽에 한 6시부터 낮까지 이렇게. 낮까지? 네. 내가 보기엔 그래도 낫다고 본다. 아... 그런데 수입면에서는 지금이 낫고 네. 잘 들어요? 네. 본인이 어떤 기운면에서는 새벽 일을 하는 게 낫다고 봐. 알았죠? 네. 기운면에서는 기운은 내 건강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10월부터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면 좋은지 지금 본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거기서 일하고 다시 있어요. 파트로? 네. 하긴 뭐 알파제 알파니까. 그럼 뭐 그러면 뭐 바꾸는 게 낫지. 어, 그러면 아마 몸의 기운이 더 좋아질 거고 네. 뭔가 좀 더 운도 좋아요. 몸의 기운이 내 운도 또 불러들이고 내가 너무 피곤하면 내 운도 나가.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본인하고는 리듬이 그게 맞아. 알았죠? 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을 시작하고 네. 낮에 끝내고 네. 나머지 시간에 활용을 해서 쉬고 네. 그게 얻어지는 것이 더 클 거다. 감사합니다. 알았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물어봐요. 이사요. 이사? 이사를 갈 운이 있는지. 이사.
내가 그냥 간다고 갈 운이라기보다도 간다고 해도 뭐 멀리 갑니까? 아니요. 그죠? 그냥 거기 그대로 그러니까 살아도 그냥,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도 거기가 네. 거기고 네. 뭐 직장이 바뀌진 않을 거고 안 바뀌어요. 네. 거기가 거기 거고 지금 이동을 한다고 해서도 뭐 발목을 잡거나 이런 뭐 팔을 보거나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집 터도 본인하고는 네. 잘 붙어있는 터다. 그래서 굳이 움직일 일이 아니면 네. 움직이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롭다. 알았죠? 네. 이사가 뭐 심각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사는 하지 마시고 네. 있을 수 있으면 있어. 거기 집이 내가 보면 터는 따뜻하다. 알았지? 네. 갑자기 궁금한 거 없다고 해놓고 유튜브 보기 시작하니까 막 나오는데 아니. 네.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도 사람이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 않고 없이 지내는 게 저한테 나은지 아니면 좀 친구 같은 솔메이트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처음에 앉을 때 얘기했는데 기억하죠? 네. 아예 없는 게 낫는데 아예 없는 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뭐 이렇게 젊고 이쁜 사람이 뭐 내 사주가 그러니까 난 없이 살 건 난 중이 될 건 뭐 머리 깎고 저리 들어갈 건 아니잖아. 네. 하지만 절대 동거를 100번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마라. 알았죠? 솔메이트는 좋다. 네. 혼인신고해서 부부가 되지 마라. 네. 알았죠? 다 본인이 만약에 부부 인연이 있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 본인도. 오늘 꼭 그런 분들만 온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랜 시간을 알 필요도 없고 갈증 낼 필요도 없고 네. 일단은 이거 하나를 먼저 숙지해. 그냥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네. 한번 했잖아. 그죠? 그죠. 왔잖아. 그럼 더 잘할 거 아니야? 네. 그죠? 알겠습니다. 알았죠? 감사합니다. 100명하고 동거해도 돼요. 알았죠? 네. 능력대로 해. 네. 거기까지 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 마사지 볼. 응. 네, 잘 쓸게요. 네. 드릴 게 또 있는데. 아, 또 있어요? 네. 뭘? 뭐요? 드시라고요. 아우, 이 참. 홍삼? 네. 야, 대박성, 이 비싼 걸. 아우, 이건 무료가 아닌데, 그러면은. 아유, 감사합니다.